はい、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ニュースで韓国ニュースで韓国語は、私、韓国生まれ、日本育ち、わったがったしてきた韓国人のジュジュと、日本生まれ韓国在住経験あり、最近まで仕事やプライベートで、わったりがったりしておりました日本人のヨッシーが、韓国の今がわかるハフポストコリアのニュースを韓国語と日本語で読んで、日韓ちゃんぽんでおしゃべりするポッドキャストです。그리고한국에서는요시와주주의시사일본어라는이름으로보내드립니다。はい、というわけで、ズーム録音は2回目ですね。なかなか。ですね。はい。今日はですね、4月15日に総選挙があったので、ちょっとその結果を織り交ぜつつ、今日はその結果を織り交ぜつつやろうということで、まあ、いつも金曜日の朝早い時間に配信してるんですけども、はい。というわけで少し配信が遅れました。すいません。東京にいる人間で韓国の選挙のことを、話してても、まあ、ちょっとなかなか開花爽揚な部分があるので、一人ゲストをお迎えしました。ヨヒョンジュンさんで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簡単に自己紹介してください。私は、韓国の大学で、韓国政治や、まあ、基本は北朝鮮ですが、まあ、韓国政治に大変興味、深い興味を持っている人間で、最近ずっと東京に滞在しております。実際は、まあ、3月上に帰る予定だったですが、コロナのせいで、しばらくずっと滞在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はい、なんか、もう帰るに帰れなくなっちゃった感じで、ちょっとかわいそうなんですけどね。あ、いや、東京の方が好きで、まあ、何も問題もないですか。まあ、韓国に行ってもね、大学はまだ始まらないし。今年第一学期は、まあ、多分やらないと思います。ああ、じゃあもう、オンラインもやらないんですか？オンラインだけで最後までやるそうですよね。あ、なるほど。まあ、ヨヒョンジュンさんは、陰性なので、あんまりオンラインもそんなにすぐ。そっか。そう、マスプロ講義があるわけじゃないので。今ちなみに、ヨヒョンジュンさんおいくつでしたっけ？1993年生まれて、若い。また今年27歳になります。はい、27歳ですね。はい。ちなみに、もう若いではないと思います。人生はもう終わりました。でもなんか、割と最近の典型的な20代っぽいというか、政治的には保守にも進歩にも幻滅しているという感じの。なるほど。そのヨヒョンジュンさんは、はい、東京の大使館で、はい、投票したんですか？私、3月上にソウルに戻る予定だったので、あれ、持ち込み、申請をしてなかったので、あ、まあ、結局投票もできなかったです。そうだったんですね。残念。でも私もね、今年はコロナで、はい、投票に、ね、棄権しちゃって、すごい悩んだんですけど、棄権しちゃったので。先日会ったことあるのは、日本人の専門家の前で言ったこと、言った話ですが、実際、選挙行かないでも何も問題ないでしょう。絶対も影響ないし。まあ、今回はね、なんかものすごい、与党、共に民主党の圧勝だったので。そう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うん、どうでしたか？ムンパのジジさんとしては。いや、だから私も、私が投票しないと、野党が勝ったらどうしようって思って、投票に行こ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こういうコロナで小さい子供もいて、っていう中で東京の大使館まで、大使館領事部まで行くのは危ない。今回は絶対に、どうせ与党が勝つから、絶対行くなって父親に何回も言われて。で、なんでそんな自信があるんだろうと思ったら、まあでも蓋を開けたらその通りでしたね。うんうん。ヨヒョンジュンさんは、ムンジェイン政権大嫌い、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大嫌いといつも言ってますけど、今回の結果どうでした？いくつか、韓国政治を説明するの、5つぐらいのルールがあるで、そのルールが全部崩れしまって、ちょっと大変ショックでしたですよね。ショック。まあ、どう言っても、まあこれも、まあ、国民の選択だから仕方ないと思います。対極機とかバカたちが言うより、まあ、そういうわけではないでしょう。ええ、ヨヒョンジュン君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大嫌いなんだけど、それ以上にパククネ前大統領も大嫌いという、だから、
太極拳を振っている 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にはもうなんか本当にひどい言葉を投げつけるんだけど、まあいいや。はい、既存の政党は嫌いってことなんですかね。まあ、そこまではないですが、まあ、別にどっちも良いないで、どちらといっても、うん、まあ、選択肢が2つしかないんだから、まあ、仕方なく保守の方ですが、まあ、どっちも別にもう大嫌いと言っても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うん、まあ、ほら韓国は完全に外交政策も経済政策も完全に綺麗に真っ二つに割れてる二大政党制なので、ねえ、なんか真ん中がないんですよね、つまり。みんな政治専門家とか、マスコミは真ん中がいるいると言いますが、実際は、うん、真ん中はなさし、ない、まあ、ないので、もう、3分の2と3分の1で割れている、そうでしょう。まあ、今回だからその真ん中が完全に、まあ、コロナもあって、与党の方にくっつい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しょうけどね。うん、そうでしょうね。というわけで、ちょっと一旦先にまず一本目のニュースを読みましょう。これは、選挙に関するニュースは山ほど出てる中で、ちょっといろんな政治家の名前がいっぱい出てくるので、選んでみました。選挙区で当選して第21代国会に進出した女性国会議員の数が29人を記録、歴代最多となった。ただ、比率で計算すれば選挙区全体の議席の 11.5% に過ぎなかった。지역구에서당선돼21대국회에진출한여성국회의원숫자가29명을기록역대최다를기록했다다만비율로따지면전체지역구의석의 11.5% 수준에불과했다16日の開票結果によると、今回の総選挙で当選した女性候補者は209人のうち29人だった。共に民主党が20人、未来統合党8人、正義党1人だ。16일개표결과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당선된여성후보자는209명중29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이20명미래통합당8명정의당1명이다민주당의주요당선자는서울돈자구르의이수진후보관진우르고민정후보연등포우르김연주후보선파우르남인순후보관주석우르양현자후보관명우르이모경후보가있고동호도では선파울배현진후보부산충구4도의환보승희후보경기도성남시분당갑김은혜후보라가당선했다세기도당선자는경기도고양갑의신산정후보였다민주당의주요당선자로서는서울동작을이수진후보광진을고민전후보영등포울의김영주후보송파병남인순후보광주서구을영양자후보관명갑이모경후보가있다통합당에서는송파을배현진후보부산중영도황보승희후보경기성남분당갑김은혜후보등이당선됐다정의당당선자는경기고양갑의심상정후보였다これまで国会の女性の選挙区当選者の数は微々たるものだった。政権国会から第10代国会までは、イムヨンシン、パクスンチョン、パクヒョンスク、キムオクソン、キムユンドク議員ら女性議員が一部存在したが、第14代まで選挙区当選者はいなかった。第15代国会では女性の選挙区議員が2人で、第16代では5人だった。그간국회의여성지역구당선자의숫자는미미한수준이었다。재헌국회부터10대국회까지는임영신박순천박연숙김옥선김윤덕의의원등여성의원이일부존재했으나14대까지지역구당선자는아예없었다15대국회에서는여성지역구의원이2명이었고16대에는5명이었다その後、女性の選挙区当選者の数は次第に増え、2016年の第20代国会では98人の候補者のうち26人が当選した。今度の当選者は20代国会より3人さらに増えたわけだ。これで第21代総選挙は歴代最も多くの女性候補が挑戦し、最も多くの女性候補が当選した選挙となった。이후여성지역구당선자숫자는차츰늘어오다。지난2016년、20대국회에서는98명의후보자중26명이당선됐다이번당선자는20대국회보다3명더늘어난것이다이로써21대총선은역대가장많은여성후보자들이도전했고가장많은여성후보자들이당선된선거가됐다はい、ということで、ちなみにですね、
ちなみに比例区まで含めると57人当選したんだそうです。で、やっぱりこれで史上最多です。で、これは全300議席のだいたい 19% ぐらいに当たりまして、日本の衆議院の 10.1%、10.1% をはるかに超えましたね。なるほど。まだでも OECD 平均には届かないんだそうです。ねえ。いろいろ呪文みたいに、いっぱい、いろいろ呪文みたいになんか人の名前いっぱいいましたけど、やっぱりこの中で僕は最注目はコミンジョン。さんだと思うんですが、どうかな、やっぱり、今回の選挙を象徴する候補としては。そうですね。うん、でも、長期的に名前を覚える価値があるかどうかは。まあね。確かに。ちなみに、コミンジョンさんっていう人は、青瓦台の大統領報道官をやっていた人で、つまり、ムンジェインの口と呼ばれていた人なんですね。元 KBS アナウンサー。また私の中学校の先輩でございます。そうなんだ。うん、で、勝った相手がオゼフン元ソウル市長。オゼフンさんもこれで政治家として復活の目はほぼなくな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ね、意外に、選挙区は、野党、うん、民主党に大変有利なところで、うん、まあ、そこまで落ちるではなさないと思います。うん、ただし、もう、だって他の野党の大物政治家も全部落ちて。そうね。お世話に取り落ちたら大打撃ですが、他の人も全部なくなって別に。うん、ちょっとひどい言葉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まあ、みんな死んで。いや、本当に、未来統合党はみんない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からね。私はまあ、良いことと思いますが。まあ、ちょっと大幅な世代交代を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意味でね、言ってたもんね。ファン・ギョワン代表は、ソウル・チョンノで、イ・ナギョン前首相に惨敗し、ナギョンウォン氏も、ナギョンウォン氏もなんか元女性裁判官対決で、負けてしまい、残ってるのは本当に離党したホン・ジュンピョ氏とか。ね、本当に。本当にそのぐらいしかいないんですよ。あ、カンヌンの三つどもえ対、未来統合と三つどもえ対決を制したコン・ソンドン氏、うん、これも無所属ですよね。もう一人ありますよね。一人いますね。うん、インチョンの、未朝校の、ユン・サンヨン同様一人で、もともと前途官の、前途官前大統領の娘と結婚した人、まあ、チンバンの有名な人ですよね。はあれは選挙区では、まあ、神様みたいな存在で、うん、私の、母の方の家族たちも全部彼に投与した。まあ、そうです。はぁ、なるほどね。ざざっと話題になった女性候補、見てみると、ほら、前替え玉ゲーム疑惑ってやっ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ああ、正義党の、うん。そうそうそう、正義党、あの人は正義党の名簿1位で、現憲法下で史上最年少当選、27歳とかね。はい、私より一個上ですよね。おう、すごく注目を浴びましたね、なんか。ちなみにおそらく、歴代最年少当選はキム・ヨンサム元大統領の26歳とか25歳だよね。同じ、キム・ヨンサム大統領も多分、カジュアル投資か、実際の投資か、そこまで覚えていないで。うん、そうね。うん、このカジュアル？カジュエルの。カズエド氏。あ、カズエド氏か。個人的には、華々しく脚光浴びましたけど、なんか、替え玉ゲーム疑惑とか結構20代には辛いのかなと、あんまりいい印象を持たないのかなと思ったり。そうですが、うん、当時は話題になった。うん、でも、今のところで、まあ、あくまで結果論的な話ですが、ゲーム疑惑は、まあ、20代の男の一部しか意味がなかった。そう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30代とか40代とかは、まあ別に、もう、興味もないし。確かにね。確かに、4月1日頃までは正義党の支持率が 3% ぐらいまで下がって、まあ比例代表ゼロ議席という話もありましたけど、まあ結果を見たら、正義党は比例で 10% ぐらい取ったでしょう。9.6% かな。うん。20代の男性、もう、20代男性全部がゲームやってることはまあないですが、ほとんどやっているので、うん、ちょっと怒りにな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けど、その後すぐ忘れちゃった。うん、あるいは、なるほど。なるほどね。覚えて、この
劉保正さんに恨みを持っている人間も、うん、そんなに価値が多いではないし、うん、そもそも二次代の価値は、まあ、30と40、50と比べたら、まあ、低いなので、結果的には、まあ、何も影響もなかったと言っても。なるほどね。面白い。なるほど。へえ。あと、まあ、正義党だと、ハンナラ党から、あ、セヌリ党から、正義党にくら替えした、ああジャスミンさんは、元フィリピン国籍のイジャスミンさんは、比例9位で落選しました。ね、残念。てか、なんでそんな低い比例の順位しか与えられなかったんだろう。残念。今回は多分、ほら、小選挙区、準連動型って言って、少数政党に有利だっていうから、まあ、最初20議席取るぐらい取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てたじゃない。けど、候補者の公認のやった時はもう、セヌリ党、ああ、いやいや、補修党の方で、ごめんなさい、まだまだあれ、政党の名前覚えていないです。名前が変わりすぎなんだよね、でもね。今も、補修党と言ったら、自動的にハンナラ党と繋がっているので、うん、保守党が衛星政党を作ったし、民主党も、まあ、衛星政党を作ることが確実な時点なので、うん、まあ、イジャスミン同意党に比例の上位の順番を与える価値はなかったそうではないかな。うん、まあ、そもそも、新法でもないし、ただ、国会議員になりたいで政治党に入った人間に過ぎないでしょ。いや、そうなんだけど、国会 にそういう人は一人必要だったと思うから、うん、あ、そう、それで、ほら、共に民主党も、ベトナム出身の人を一人擁立したっていうニュース読んだじゃない。はい。とうん、彼女もダメだったんでしょ？いや、彼女はね、そもそも名簿にすら入らなかったのよ。あ、そっか。公認委員会の投票で選んでるらしいんだけれど、名簿の順位つけてるらしいんだけど、結局そこで落ちてしまったという、なんだかひどいことになっている。結局、多文化政策ってやっぱり韓国ではなかなか票にならないのかな。なかなか票にならないぐらいじゃなくて、絶対票にならないです。うん、私は正義党を、正義党の言い訳を言うつもりではないですが、うん、正義党の立場で申し上げると、イジャスミン同意党に順番を与える正義党が当選できる国会議員は、まあ、5人とか6人ぐらいのみで、その大事な大事な国会議員の議席を、椅子を、まあ、あんまり価値ないの、イジャスミンさんに与える位置、与える需要は、まあ、1% もない。でもあんまり価値ないって言うとちょっと嫌だな。もちろん私も嫌だですが、これはまあ、リアルポリティクスなので、正義党の立場で申し上げると、スポークスマン正義党の。ヒレの順番、9番も、高い順番と思います。あ、そう。ヒレヒレ9番も、まあ、やや当選の可能性が、まあ、ちょっとある。まあ、なるほどね。うん。正義党のとしては、まあ、最大の配慮をしたと見ても間違いないかも。なるほどね。うん、なかなかそう、すごい辛辣なのよね、その辺が。うん、あと、もちろんこれ、政治的に正しいといえば、まあ、絶対正しいない話ですが。うんうんうんうん、言ってみれば、イジャスミン氏はきっと正義党が人材擁立的な、インジンオンリップ的な感じで、華々しく打ち出したにもかかわらず、結構他の党もみんな、このインジンオンリップの人たちにはすごい冷たくて、わざわざ声をかけて、華々しく打ち上げるけど、名簿の順位とか、予備選とかではすごい冷遇するんだよね。うん、未来統合党の野党が、テニスコーチで、はい、セクハラを告発した、キムウニ氏っていう人を、比例で擁立したんだけど、名簿23番で落ちてるのよ。ああ、そうなんだ。だから、結構、華々しく宣伝して、擁立した割には低い順位になってる。うん、結構そういうケースが多い、うん。あの人は当選したんですか、あれ。どの人？ハンギョンさんが、あれ、インジェヨンイと言って、あれ、タッポクシアの、あれ、一つの足がないと。と、ああ、当選したんですよね。ハンナラ党の順番、12番。チソンホという人です、ね。あ、チソンホさん。あ、この人もタッポクシアなの？はい、タッポクシアで、2年前、トランプ大統領の、あれ、国政演説の時に、うん、アメリカ連邦議会に招待されて、まあ、トランプ大統領が、まあ、彼は、まあ、自由を求めて、北朝鮮から逃げた偉い人だと、まあ、うん、トランプさんに称賛された、まあ、人ですよね。はあ。まあ、脱北者といえば、今回は、
注目を浴びた人が、テヨンホさんが、カンナムから当選しましたけどね。結構ぶっちぎりで当選しましたね。確かなんかテヨンホさんは、先生が非常にお親しいはず。テヨンホももう、議員さんは、まあ、もう議員になりましたね。うん、もう何回も会ったことありますが、最初から本当に当選できるかどうか、すごく興味深かったので、実際は強制できないではないかと思ったけど、野党が惨敗した状況でも、まあ、20% ぐらいの幅でしょう。ぶっちぎりで、ね、大差で当選してましたね。ヒョンジュ君が前言っていたのは、みんな言われてたのが、カンナムなんで、保守的な人たちが多い。所得が高くて、みんな基本的に野党支持だし、ムンジン政権はやっぱり不動産政策で結構マンションの購入者になんかすごく厳しい政策を取っていたので、やっぱそれに反発する、人たちが多いお金持ちの住んでるとこなんで、っていうあれだったんだけど。もう一つの理由もあるので、カンナムではあれ、共産党出身の人々が多すぎです。ああ、なるほど。ソウルの南西、黒とか、クムチョンとかそこは、あれ、ソラド出身の方々が多すぎて、民主党有利なところですが、カンナムとか、ソチョは逆ですよね。まあ、なるほど。で、まあ、確かに今回カンナムは、9選挙区あって、8が、ね、未来統合党でしたから、うん、で、残りの1も結構、カンナムだけど、そんなに、所得水準の高くないところ。ソンパ、ああ、ペペン、ソンパのペペン。うん、ああ、そう。最近、昔と比べたら、今、ソンパのペペンどころは、うん、まあ、ソウルの東京と比べたら、どこだろう。うん、陸地の練馬駐屯地がある、いるところ。なんかパッとイメージわかんな。そこはもともと韓国軍隊の、あれ、どこ以上、軍隊の特別戦争司令部、特殊の部隊が、あれ、駐屯したところで、軍隊の駐屯地とあれ、野原以外は、暖房以外は何もないところ。なるほど。また、ソンパのペヨンところは、ザダド出身の方が結構住んでいるので、そこも、民主党の系列政党に大変有利。選挙区が設立された96年から今まで、1回を除いたら全部民主党系列の候補者が、まあ、楽に勝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うなんですね。なんか他にこの注目してた女性候補とかいますか？与党、野党。どっちでも。광주であれ、ヤン・ヒャンジャさんですか、あれ。はい。광주서구の。うん。もともと民主党系列の、あれ、大物を破って当選を果たしたの。彼女はちょっと、注目してもいいかなと思って。へぇ、どんなところが。相手があれ、チョンジョンベドユイトで。はいはいはい。野党じゃないよ。まあ、ホナンとか、あれ、近代中民主党、まあ、今の民主党とは、まあ、はるかに違いますが、その時から、まあ、有名な人だし、彼はあれ、選択権全国主席の人で、70年代に選択権で全国主席、また、あれソウル大学、大学を主席に入学して、司法試験も主席に卒業した、主席に合格したのを、まあ、すごく頭いい人で、まあ、大変貧しい家で生まれて、まあ、人生を逆転に成功したのにと、また、82年とかに、司法修習課程を卒業して、でも、裁判官とか検事にならないし、人権弁護士になった。その理由は、まあ、前頭官の名前で与えられるの、裁判官任命書とか、検事任命書とかは、まあ、受けたくない。まあ、伝統官は大変嫌だ。まあ、そう、今まで私が説明したように、すごい人で、ジェザドでは、まあ、ジェザドの息子と呼ばれた人ですが、国会選挙で、まあ、大幅に負けて、ねえ。政治生命では、まあ、終わったそうですよね。チャンジョンベ氏が負けるんだ、そうと、そう、それはそっと、そうだ、ちょっとそれは衝撃だな。ジジュさん、昔、パクネヘアの変わったお姉さんの
ニュースを。はいはいはい。ああ。はいよ。いますよね。イオンジュさん。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イオンジュさん。若い頃のパックネに。パックネに髪型を見せた。で、その後、ムンジェイン政権に抗議して髪を全部剃って、剃ったりした人なんですが、イオンジュさんは結局、釜山で落選しまして。あら。まあ、民主党から結局5党ぐらい、政党5つぐらい渡って、結局未来韓国党に、未来統合党に結局渡り鳥として行きましたが、落選しましたね。いろいろ頑張ったけど結局落選しましたね。個人的には大嫌いですが、まあ、それくらいにいろいろ政党渡って、当選を目指す行動は、まあ、すごく努力はと思って、まあ、当選してもいいかな。なんかかわいそうで。でもなんか、ユフンジュン君が嫌いな人ばっかりで、むしろ誰だ、なんか褒める人いるのかな？褒める人は今回選挙で全部落ちました。本当？そう。落ちた人とか、あれ、公認の受けてないとか。うん、なるほど。うん、例えば？民主党といえば、クンテフさんが結構いい人と思って、野党で言えば、今回選挙で落ちたけど、あれ、キム・ヨンテさんご存知でしょうか？ええー、わかんないや。あんまり、まあ、有名じゃない人だけど、まあ、若いで。ポイントは？うん、若いし、元運動犬出身で戦う技術を知っているし。意外と運動犬の人好きなの？好きではないんです。まあ、大嫌いけど、まあ、運動犬出身で、現実性を持っている。うん、なんか理想とか、思想より現実性を知っているし。なるほどね。はい。はい。そういうことで、まあ結構高く評価したけど、選挙で落ちました。そうか。続きます。じゃあちょっと2本目いっちゃいましょう。はーい。はい。2本目は、4月15日が選挙だったんですが、4月16日は、セウォル号沈没事故から6年の、節目の日でございました。これも実は結構選挙情勢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が、私の見方でして、ニュース読みます。未来統合党が4月16日、セウォル号事故から6年を迎え、一部の不適切な言動で傷ついた方々がいるのであれば、再度お詫びの言葉を申し上げると表明した。これに先立ち統合党はチャミョンジン候補のセウォル号暴言をめぐる問題に巻き込まれ批判を受けていた。미래통합당이4월16일세월호참사6주기를맞아일부의부적절한언행으로인해상처받으신분들이있다면다시한번사죄의말씀을올린다고밝혔다앞서통합당은차명진후보의세월호막말논란에휩싸이면서비판을받은바있다미라이統合党の김성원스포크스만은同日の論評で미라이統合党は一度たりともその痛みを軽く考えたことがないとしてこう述べた미래통합당김성원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미래통합당은단한번도그아픔을가벼이생각해본적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また、キム・ソンウォンスポークスマンは、また、癒されていない、まだ癒されていないその痛みを共にし、犠牲者の永眠を祈願する、遺族にも深い慰労の言葉を伝えるとして、私の子供、私の弟、私の親兄弟を亡くす悲しみに比べたら、いっそ、私の命を失う方がマシだと述べた。キム・ソンウォン대변인은또、아직도치유되지않은그아픔을함께하며、희생자들의영면을기원한다。유가족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전한다며、차라리내목숨을잃을지언정내아이내동생내부모형제를잃는슬픔은그무엇보다무엇과도비견할수가없다고말했다そしてキムスポークスマンはだからこそその痛みをむやみに裁断してはならず誰もその痛みを清掃の手段にしたり歪曲したりしてもいけないとして子供たちが安全に生きていける韓国を作ることは政界のすべてが共に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と強調した그러면서김대변인은그렇기에그아픔을함부로재단해서도안되며누구도그아픔을전쟁의수단으로삼거나왜곡해서도안된다며우리의아이들이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대안을만드는것은정치권모두가함께고민해야할문제라고강조했다선거때終盤になると結構出現が大きな情勢を大きな情勢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出現の度合いが出現の度合いが
ひどすぎる。失言、うん、なんだろう。なんですか ね、これは。あの、なんでこんな、なんでこんなことをわざわざ、ご存知ない方のために言いますと、まあ、このチャミョンジンさん、未来統合党の、候補だったんですが、プチョンから出てたのかな、キョンギ党。はい、そうです、うん。プチョンから出てたんだけど、あの、テレビ討論会で突然、テレビ討論会の最中に突然、あの、いや、セオル号の遺族たちがテントの中で、なんか、とても言葉で表現できない、こんなことをしていると言って、放送禁止用語を言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正直私あの、その放送禁止用語単語がわからなくて、なんかどっかの島かなんかなと思って検索してびっくりしましたが。なるほど。なんとかし、なんとか島ね。なんとか島なん、なんとか、なんか島、なんか島が、なんかの政治的な隠語なのかとちょっと思いましてが、なんか。ね。はい、あの女性は絶対検索してはいけません、この言葉。何なんですかね、あの人は。何なんですかね、あの人ね。彼はなんか、あの、その。しかもなんかテレビ討論会ってどういうこと？実際あのテレビ討論会は誰も見る人間がないです。誰も見ない番組で、日とかのあれ、実際の韓国語で言えばあれ、ケーブルテレビ？まあ、誰も見てないの、あれ、日とか空のテレビがありますよね。実際誰も見てないです。視聴率は極めて低いで 0.00001% と思って、あの C の選挙管理委員会がやってる討論会で、まあ、別にまあ誰も興味ない、まあ、まあ、街をどうやって開発してることか、まあ、まあ、大統領支持しますか、反対しますか、まあ、あなた問題あるでしょう、ないでしょう。まあ、大変地味の番組です。だから気が緩んだのかな気が緩みすぎじゃん気が緩みことより、まあ、あの、茶さんは、政治家資格の人間、うん、まあ、最初から、まあ、ご自身が何を考えるか、それは、まあ、誰もわかんないでしょ。心の中で考えることを。それはわざわざ口に出すことは、また、選挙一週間前の時に、良いか悪いか問題を、超えて政治家として失格、そういうしかないですよね。まあ、もともと、政治家。いや、まあ、もともと発言に問題の多い人ではあったらしいんだけど。うん。うん、彼はまたあの問題があった後、結局、あの、保守党の方で、うん、あれ、除名にならなかったけど、なんか、離脱勧告。うん。いや、ね、一応なんか、倫理委員会で除名されたんで、うん、除名されて、で、一度、あの、立候補無効になりかけたんだけど、結局その中央委員会の裁可を得てない、その手続きは無効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投票当日に無効が、立候補無効が取り消されたんだよね。だけどまあ、やっぱり惨敗しましたね。彼、その前に、あの、保守党で一回、なんかファンギョアンとか除名しますと言ったけど、なんか倫理委員会で除名はあれひどすぎて、うん、あの、離党勧告、はい、そうなったです。うん、その後、彼は、まあ、私は、まあ、実際勝利したと、うん、まあ、自信満々で、もう一度暴言とか失言とかやっちゃったですよね。その後、うん、最後に除名された。うん、なんかあの、暴言の内容は忘れましたけど、なんか、もう一回やった。もう一回繰り返した。もう一回繰り返したんですよ、その島、なんとか島を。え、もう一回言ったの？もう一回言ったのですよ。あの、今度はどこで？いや、今度は、Facebook だったかな。あの、候補者の横断幕が、横断幕が3つ並んでいるのを、横断幕がなんとか島だみたいな。これは全く勉強しなくていい韓国語だね。はい、あの、というですね。まあ。何のこっちゃか分かんない方多いと思うけど、うん、全然検索する必要ないな。まあ、勉強する必要ない。必要ないけど思います。はい。はい。セオル号の関連で言うと、あの、キムジンって、あの、マンマレファンジェと呼ばれた。いや、彼は愛国者ですよ。対極の立場では、韓国唯一の愛国者。あの、はい。テグケプリンス、キム・ジンテ氏もですね、なんか、運動員がなんかそのセワル号6年の横断幕をなんかカミソリで切り裂いたかなんかな、うん。という話があって、で、結局、キム・ジンテ氏もついに接戦で負けましたから、あれもさ、なんかやっぱりセオル号が影響しなかったといえば、やっぱ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だけど、キム・ジンテ氏に関しても。でもあれ、彼が落ちた、もっと直接的な、根本的な理由は、うん、今回選挙の直前に、選挙区がちょっと変わったです。
あ、はいはいはい。保守党に有利な町が除いて、保守党に有利じゃない町が、うん、あれ、彼の選挙区になって、選挙区に参入して、選挙区在宅定義が落選の、まあ、一番重要な理由。そもそもイメージが悪かったのことも、まあ、根本的な理由ですが、ずっとまんまとか、対局支持者以外には誰も魅力がない選挙でしょう。うん、まあ、そうだよね。まあ、愛国者かもわからないですが。でもなんか、国会議員の選挙が必ず4月にやるっていうことは、セウォル号がか、セウォル号から何年っていう日にぶつかるっていうことだから、そうするともうなんか、みんな必ずやっぱり思い浮かぶのは、最後に思い浮かぶのはやっぱりパクネ前大統領の顔だったりする。なんかこのままだともう、このままだともうなんか野党はあと50年ぐらい勝て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気がする。50年までは、2070年ですよ。そこまではならないと思うけど、ね、今後。ここからは、東京でいろいろ話していてもしょうがない部分もあるので、ソウルを。入れます。ハフポストコリア編集長のカンビョンジンさんをゲストにいろいろと、気になったこと、気になること、まあなんか対日関係とかもいろいろあるしね、気になる部分とか、ちょっとそんなことも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ジュジュさんは結構コロナの話がすごく気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コロナ。そう。アニョハセヨー。アニョハセヨー。アニョハセヨー。いえいえいえ、アニョハセヨー。アニョハセヨー。アニョハセヨー。アニョハセヨー。いえ、アニョハセヨー。반갑습니다、편집자님。예, 지금 서울의사무실에 계시는 건가요?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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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 청성이 서울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예, 예, 먼저 그 특별히 저하될 수 있다고, 예, 뭐, 처음에는 뭐, 많이 그 우려가 컸던 이번 선거인데요. 예, 뭐, 뜨거운 열어보니까 뭐,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였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네, 네. 사전투표참여율이사상최고였다는데요.그원인이무엇이고뭐유권자들이어떤의사표명이있었다고생각을하세요?선거저도사전투표를이번선거에들어갔었는데요.사전투표제가 갔던곳에서도정말많은유권자가있었던걸로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근데그때제가생각했을때는사전투표가왜이렇게사람들이많았을까를보니까아무래도그동안몇번의사전투표가진행된선거들이있으면서사람들이아이게좀편하다라고여긴것도있을거라생각을했어요.이게선거날은어쨌든쉬는날이니까내가미리뭐회사근처에서직장근처에서이렇게투표할수있으면은그날더편하게있을수있겠다라는생각을할수있었을것같은데나중에본투표율까지합쳐서봤을때는이제이번투표율이높아진이유가단순한이유가아닐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어쨌든지금보니까투표율이뭐 66.2% 가나왔는데지난총선투표율이 58% 였거든요.예예.그럼또한 8% 정도가더나온거죠.이렇게봤을때는이거는아주단적으로얘기해서그만큼많은사람들이투표를하고싶었다.그러면왜투표를하고싶었는가가되게중요한문제인것같은데그어쨌든진보대보수의대결흔히말하는이구도에서봤을때양쪽모두꼭투표를해야하는이유가있었던것같아요.그렇게따지다보면은일단진보쪽계열에서봤을때는현재문재인대통령을좀지지하는사람들이어쨌든문재인대통령이앞으로임기후반을어떻게든더안정적으로지지하겠다라는뜻에서있는것도있었을테고저는무엇보다진보계열쪽에서는지난박근혜대통령탄핵때그탄핵을했지만은어쨌든남은의원들그남은그당그당시새누리당지금은미래통합당인그당의나머지사람들을그때는이제어떻게그사람들까지탄핵시킬수는없었던거잖아요.그래서아마도이제이번선거를통해서저들까지탄핵을시키겠다어떤그런개념에있어서진보쪽의유권자들이투표에많이참여한것같고또하나이제보수정권쪽에서는어쨌든그들도이흐름은알고있었을거거든요.코로나19상황과뭐여러형태때문에문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올라가고그에따라여당에대한지지율이올라가면서아우리가이제더이상안되겠구나위기감을충분히느꼈을것같아요.그런상황에서이제보수층또한결집을하는차원에서투표장이나온게아닐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예.예.그래서뭐지금보면은제가좀흥미롭게봤던부분은서울강남구갑이에요.여러분들아시다시피그북한영국군사
한국에서 있었던 태영호 선수가 출발을 유리통합동 홀을 실망한 곳인데 예. 여기 같은 경우도 득표율이 한 60%가 나왔거든요. 태영호 후보가.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그쪽에서 보수층이 정말 엄청나게 결집을 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태영호 후보라는 그 사람의 명령을 봤을 때는 그동안 강남이라는 강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지지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 후보가.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결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도 보면은 4년 전에는 당선된 김부겸 노란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낙선을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사람조차도 아,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에 참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건 이제 선거 때마다 하는 건데 그 유권자들을 통해서 투표 참여 의향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4년 전에 보면은 4년 전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63.9%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2.7%가 나왔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만큼 뭐 이제 투표를 다들 많이 하려고 했던 선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자체를 또 뚫고 이만큼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더욱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예, 그 코로나 말인데요. 그 편집자님도 특별서로 가셨을 텐데 그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 밀집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네네. 대책을 예, 대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네. 어떤 것으로 그 코로나 대책을 그 특별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장에 갔을 때 그 사전 투표장이 여기 서울의 마포구의 아현동 동사무소라는 곳이었는데. 예. 투표소 건물 자체가 4층이었고 투표장은 4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나오신 분께서 저 이제 체온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손소독장에서 손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계단에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자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투표장에 가까워지자 이제 그 비닐 장갑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고 바로 비자장갑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쨌든 나름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 여러 가지의 대책을 이렇게 강구해서 그렇게 진행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냐 효과적이지 않았냐라는 문제는 아마도 아마 이달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14일 정도 15일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이달 말이 됐을 때 확진자 수가 어떻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때 가서는 이게 선거 영향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이번에도 심지어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들한테도 투표의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미리 그 사람들 중에서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붙어서 그 자가격리자와 1:1 마크하면서 그 투표장으로 안내를 했고 다른 지역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서 이 앱을 상황실에서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동선으로 왔고 투표가 끝난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점으로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그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들한테까지 투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던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렇게는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로 보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투표를 하시면서 그 편집자님과 안심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그걸 느끼셨어요? 아, 네, 사실 일단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뭐 밀집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서울에선 지금 평소에도 제가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점심 식사를 하고 예예.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는 크게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매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아예 낯선 사람들과 항상 어떤 공간에 있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장 자체가 저한테 크게 뭐 이게 위험할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했으면 평소에도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예. 이거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인지 네.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핫스포츠 코리아에도 많이 그 보도가 됐는데 그 이번에 그 야 이번에 그 여당 압승으로 그 대일 총책이 강경화될 수 있다고 그런 우려되는 네. 보도가 좀 일본에서 많았거든요. 뭐 네. 특히 그 외화부 문제에서 보면은 그 정의원대 염희향 이사장이 네. 이사장님이 네. 그 더불어시민당 7위로 당선됐거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사실 그 불매운동이나 예, 수출 규제 같은 뭐 양극화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번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뭐 편집자님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히 더 강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예. 이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갖고 그동안 보였던 바람한 행동을 볼 때 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어차피 처음부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뭐 따로 정부가 더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같은 것도 처음부터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이 나서서 추진한 거예요. 뭐 특별히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더 불매운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여행도 못하고 서로 일본인도 한국 여행 못 살 상황이잖아요. 예예. 예, 어차피.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운동도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만 보면 이제 지소미아 종료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국회에서 그 정부 여당의 의석을 차지한 크게 많이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내주실 건 맞죠.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 또한 또 수출 규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쨌든 어떻게 풀어지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강경하게 대하는 건 아니고 이 논란에 있어서 한국이 먼저 저 자세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진 않을 예,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그 뭐 일부 시민단체 등 그 친일총상이라는 그거로 좀 선거운동을 했고 네, 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적된 그 야당 후보들이 많이 그 낙선했잖아요. 네. 그런 대일총책이라는 주제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그 한국 국민들 중에서 친일청산이라는 거는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친일청산이라는 구도가 눈에 보이긴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예 이번 선거를 이번 선거 한일전이다 이렇게 묘사한 포스터가 이제 SNS에 돌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 구도 때문에 낙선한 후보들이 많다고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정도가 이걸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실제 친일 여부를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킨 서울 동작구 의뢰 이 유권자들이 나경원 후보는 친일 청산의 차원에서 낙선시켜야 돼. 뭐 이런 차원에서 낙선시켰을까?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후보는 앞서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 의혹이 보도된 것도 있었고, 또 이 후보 중에서 그 자녀를 대동하고 나오면서 좀 비난받는 것도 있었어요. 친일 청산이 이 어떤 역할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전 세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 정부의 대응을 크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한국이 없고 의료진이 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실패한 방역이라고 규정을 한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일부러 검사 수를 축소시켰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낙선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좀 우리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나 그 김진태 후보 상징과 행동과 서열과 관련한 그 문제가 많이 그 거론돼 왔예 예. 선거 예, 선거 막판에서 그 거론됐는데 그 서로의 예. 기억 같은 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바로 전날에 치러졌기 예. 때문에 영향이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미래통합당도 그런 세월호에 관련된 메시지에 대한 관리를 많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기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막말과 같은 논란을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죠. 예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지금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하나, 둘, 셋, 넷, 총 네 번, 이번까지 다섯 번째 선거인데 예. 세월호의 기억은 항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뭐 특히 뭐 특히 뭐 총선 같은 경우는 그 4년에 한 번씩 그 4월에 치르는 거라서 뭐 아무래도 뭐 세월호 기억을 그 뭐 생각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혹시 뭐 야당은 더 오랫동안 뭐 이기지 못할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뭐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사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인에게 전 국민에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고 그게 그 트라우마 자체가 누가 죽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당시 정권이 구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했다라는 개념에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예. 만약에 이 트라우마가 거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시점에는 이 새로 참사에 대한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그런데 저쪽 야당의 구성원들이 계속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고 또 이 세월호에 항상 막말을 했고 세월호 참사를 축소시키고 진상조사를 거부해 막으려고 했던 세력들이 계속 그 당에 남아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선거에서는 지금 형이 말씀하신 야당도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좀 달라진 입장을 견지하거나 혹은 그렇게 뭐 막말 논란이든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을 빼고 다른 어떤 정당으로 탄생을 하든지. 그런 식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앞으로 선거에서 항상 장벽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지금 홍준표라고 당선 후 바로 다음날 지역구 행사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졌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 역시 보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 그러면요 편집장님 그 세월호 사고는요 당시에 10대나 20대한테 그 막대한 영향을 준 것 같잖아요. 한 거 30대까지 확장했어요. 그 보수파한테 있어가지고요. 그 이것은 저기 그 광주 민주화운동만큼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10대, 20대, 30대까지한테 거대한 집단 기억을 그 형성시켰다. 뭐 그 때문에 그 뭐 박근혜이든 아니면은 뭐 그 보수파이든 그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뭐 투표할 수 없다. 뭐 일단은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80년 그 당시에 당시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도 했고 지역 자체를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그 지역만의 기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들이 좀 더 공개되기는 그 이후로 꽤 큰 시간이 긴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들은 대부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 어떤 자료 화면에 있는 그런 기억들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동시적으로 겪었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그거를 함께 체험하거나 그 당시 겪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그날 배가 가라앉은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바로 그날 다 같이 지켜봤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안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 사건은 동시대에 기억한 사람들이 언젠가 다 죽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한국 사회의 깊은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사연의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처음에 세월호 참사, 세월호라는 대가 침몰했는데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 어제 오보를 듣고서 별거 아니네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 사건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날부터는 막 미친듯이 이 뉴스를 보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그 당시에 10대 후반의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보다 그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나 당시에 뭐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아, 나 이민 가겠다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그 교육감 선거에서도 대부분 다 진보 쪽 계열의 교육감들이 다 전국을 당선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되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충 질문인데요. 네. 그, 어쨌건 저기 그, 처음에 질문 쳤던 그 또는 그 광주민주운동이 그 전체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고 해도 뭐 지역적인 사건이었어도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그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비디오나 아니면 네, 그 사진 그렇죠. 같은 걸 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뭐, 당시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10대이든 아니면은 그 10대 아들, 딸을 둔 그 부모이든 그러한 비슷한 영향을 줬다고 그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지 그렇죠. 않다도 그냥 아주 거칠게 말해서 그 뭐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었고 그 사건의 실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대학생들,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 중에서 이한열 열사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것들이 87 혁명을 이끌었고 그래서 정권 자체가 다시 바뀌는 정권의 어쨌든 그러니까 간선제, 직선제로 바뀌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일당을 차지했고 그 이후로 탄핵 국면에서도 세월호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무엇을 했냐 그거에 대한 추적과 추적이 이루어지면서 이 탄핵까지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현 정권이 탄생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맥락이라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세월호 참사 또한 한국의 정치적 지형과 어떤 이것들을 바꿔버리는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너무 슬픈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네, 여기까지 일단 선거가 앞으로 5번 정도 진행됐으니 앞으로는 뭐 그 예전 선거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뭐, 저도 아마 거 편집장님과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네. 예. 예, 주주상. 저는 좀 선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코로나가 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잠잠해졌다는 얘기도 듣는데요. 도쿄에서는 예. 긴급 사태 선언도 나오고 갈수록 외출을 사람들이 삼가하고 저도 애기 엄마인데 예. 그 갈수록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 좀 서울에서는 잠잠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서울을 예로 들면은 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전체 확진자 수가 오늘로서 22명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50명 이하, 한 30명 이하가 한 지금 8일 정도 연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 이하로 발견되는 그런 확진자가 발견되는 게 8일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방역 시스템을 제 생활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 막상 거리두기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감염을 조심하는 형태 이런 걸로 전환시키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이 안정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많이 들어오는 비율이 하나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외국 해외에 입국되는 분들이 많이 준비도 많은 분들이 좀 발견되고 있어요. 22명 중에서도 한 14명 정도가 뭐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인천과 밀접한 곳이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여행하거나 뭐 많이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건 있죠.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 몰래 나가서 적발되고 구동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저희는 다들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다들 놀러 나가고 다 이렇게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안 나온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밀폐된 공간을 조심할 것 같아요. 극장이나 뭐 실내 쇼핑몰이나
제 친구 중에 이 근처에서 그 지하에 술집 빠른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가게는 지하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더더욱 손님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 외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건 아주 큰 문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일본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은 아닐까.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저기 도쿄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를 보면은 그 저희가 확진자 수가 가장 높았던 때가 2월 27일이었어요. 확진자 수 하루 확진자 수가 한 1,000명, 800명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하고 한 20일 지난 후에 지금 정도 안정된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정점에서 정점 시기에서 한 달하고 20일 정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미리 막 검사를 막 해가지고 어쨌든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보면은 얼마 전에 선거 전에 미래통합과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검사를 적게 했다라 막 의혹을 같이 퍼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질병관리본부는 발표된 게 한 50만 건이면은 그것보다 35만 건을 더 검사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발표된 거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건수만. 의심 환자가 아니어도 내 스스로 뭐 검사를 받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다 검사를 잘 진행하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검사 규모는 한 90만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하고 정점에서 한 달하고 2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22명 아예 처음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을 때 바꾸어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각종 보도를 봤던 일본의 상황은 처음에 그런 많은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었고 이게 지금 와서 검사를 막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 달하고 20일 정도 후면은 이게 안정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좀 우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예.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까 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서요. 아. 네. 아. 이왕이면, 이왕이면 정말 한국에서 오셔서 계시는 게 혹시 모르겠,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게 병원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좀 도쿄만 해도 201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쿄만으로. 아직 그 심각한 수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 예, 편집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